예, 수험생 여러분, 자, 25번 테마요. 25번 테마는 종부세 세부담 상환 및 부과징수인데, 이 부과징수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이것도 숙지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표 3개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먼저요, 세부담 상환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을 허용하는데, 자, 종부세도 재산세처럼, 그럴 때 올해 또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2주택 이하는 150%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중에 2주택이 요게 개정이 되는데요. 요게 작년까지는 200%였다가 올해 300%로, 100분의 300이니까 300%죠? 네, 300%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는 뭐 150%의 종부세는 부자들이다 보니까. 근데, 자, 조정상정 내 2주택 300%, 또 그다음에 3주택 이상 소유했을 때 300%. 요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토지는 기본적으로 150%입니다. 부자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50%고요. 자, 근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뭘좀 써놓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자, 별 표시를 해놓고요. 자, 여러분, 법인이 종부세 납세할 때 법인은요, 주택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주택분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어요. 요 내용을 개정 내용을 좀 여기다가 좀 추가해서 적어놓습니다. 자, 법인은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자 적용이 없다.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뭐 300%, 500%, 1000%뭐 그냥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분은 법인의 경우 주택분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 한도가 없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일정한 상한 못 넘게 한다. 이런 규정이 적용이 없어요. 올해 개정세법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근데 토지분은요. 토지분은 똑같아요. 토지분은 똑같습니다. 토지분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토지분은 아까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 토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아요. 뭐만요? 주택분만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지금 세부담 상한은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는 자,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2주택 이하나 토지분은 뭐 부자들이니까 기본적으로 150%. 전년도 총액상당액. 재산세액과 종부세 합친 총액상당액과 당해연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총액상당액 비교해서 전년도 총액상당액에 150%못 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조정 대상 중내 2주택과 3주택 이상은 300%라는 걸꼭 주의하시면서 이걸 주의하시면서 특히 올해 법인은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부가와 징수를 보시면 여러분요, 종부세 역시요,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또, 납기는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그래서 재산세와 달리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토지분은 9월달, 주택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러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시험에서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자, 토지, 주택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근데 그래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꼭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고지서 발부할 때요. 자, 보시면, 납세고지서 발부를 보시면,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징수사고자 한테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게 며칠 전이요?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요 납기초 5일 전까지 발부. 시험에 또 최근에 또 28회, 29회 또 나왔고 28회 땐가는 정답쯤으로 나오게 됐었는데 두번 나왔고 30일에 시험 또 나왔습니다. 재산세도 똑같아요. 재산세도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거기서 발부합니다. 그래서 납기 개시 전까지 그럼 틀려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그래야지 미리 준비하겠죠? 네. 징수는 원칙 정부과세입니다. 근데, 자, 관할 세무서에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자는 납세무자는 종부세 과세품과 세액을, 자, 역시요, 신고 납부 선택할 때도 당연히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 신고합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지서 휴통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종부세 여러분이요. 자,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나쁘게 한데 미납부하면 국세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나쁘게 한데 미납부했다 그럼 나쁘지 않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고지서가 납부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나쁘지 않은 가산세는 국세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고 그 다음에 1일 0.06%로 적용됩니다. 그죠? 끝까지 버티면 5년까지만. 자, 체납한 국세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요거 적용하지 않고요. 자, 요거 체납한 국세 자,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아요. 이상부터고 5년까지만 1일 0.06%로 적용됩니다. 하여튼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지 않은 가산세, 국세 고지서 발부됐는데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1일 0.06%로 납부지 않은 가산세 적용됩니다. 근데 종부세는 신고 납부를 또 선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신고 납부 선택하면.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다만 무신고 가산세는 아이고 이거 왜 자 표시가 안 되네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는데 다만 무신고 가산세는 자,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어떤 얘기냐면 신고 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 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고기 안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적게 신고했어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자, 그래서 29회 시험 때 신고 납부를 종합부동산세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주의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 부가세요. 예, 부가세. 예. 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세는 재진이. 자, 이렇게 했죠? 우리가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종농이. 예. 자,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에게 20%를 부과된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종농이. 이렇게 외우시고. 분할 납부요. 자, 종부세는 물납은 안 돼요, 여러분들. 종부세는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자, 납부할 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뭐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 납부는 됩니다. 납부할 세 얼마요? 25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은 납부할 세 둘 다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근데 납부기 한 경과를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분할 납부요. 재산세는 납부기 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내 분할 납부합니다. 자, 그럴 때 처리 기준을 보면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래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여러분 40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분할 납부하냐. 자, 보세요.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토지분인 주택분이든 무조건 그렇다고 했죠. 그럼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분납기한도 딱 정해져 있어요. 다음 연도 자, 요거 6월 15일을 분납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분납기한, 종부세 분납기한은 딱 정해져 있어요. 다음 연도 6월 15일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 보세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은 원래 납기내는 최소한 250 내놓고 그 다음에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최대 얼마요? 15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30회 시험 때 보기 지문에 나왔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최대 15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나왔는데 제가요. 요게 이제 종부세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이 개정이 되고 제가 사례를 들면서 300으로 해보고 350으로도 해보고 400 했는데 예를 들기가 400만 원이 제일 좋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서 요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그대로 지문에 400만 원일 때 최대 15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심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게 제일 어감상이나 이렇게 할 때 제일 좋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얘가 400만 원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지에서 몇 개월 내요? 6개월 내요. 아예 사례를 딱 외워둡니다.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150만 원. 자,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요.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나 종부세나 자, 여러분 납부할 세액이 700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350만 원. 절반까지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최소한 납기 내 절반 내고 나머지요. 자, 그다음에
납부할세기 1200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요. 그래서 절반까지 최대 분납 가능하고요. 물납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봅니다. 납세지를 보시면요, 여러분. 납세지를 보시면 이 거주할 때 납세지는 당연히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종합부동산세가 준용하니까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자, 근데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자, 거주할 때는 주소지예요. 근데 부동산 소지지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종부세 납세자가 개인이 거주할 때 종부세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X입니다. 주소지입니다. 국세. 거주할 땐 주소지. 근데 이 비거주자일 때를 좀 주의해 보세요. 이게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비거주자일 때는 자, 맏온나요. 맏온나가 만약에 서울에 부동산이 있어요. 자, 근데 서울에 부동산이 있다고 쳐요. 비거주자.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주소가 있거나 그럼 거주자예요.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된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근데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주두지 아니한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주자일 때는 항상 가수 싸이나 BTS 멤버 떠올리고 비거주자일 때는 팝 가수 마돈나를 떠올립니다. 그 마돈나가 국내 서울에 이제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납세지요.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비거주자는 국내 비거주자가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거소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수익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마돈나가 국내 우리나라에는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수익도 없고 그냥 그 만약에 주택이나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 소재지, 그 토지나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비거주자일 때는 이렇게 비거주자일 때는 물건 소재지로 가기도 한다는 거.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예,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수익 발생한 장소 없을 땐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걸 좀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지도 여러분 거주자일 때와 비거주자일 때로 나눠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여러분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가 나오는데 항상 재산세,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요. 먼저 재산세는 뭐 시군 구세고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가고. 재산세 먼저 물세예요.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자,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이제 인세로 성격이 있어서 합산과세하는데 당해 시군구 하나 구역 내 토지를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과세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합산합니다. 자, 재산세에서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 주택별로 각각 개별과세.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을 합산과세. 토지, 재산세에서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만 합산. 종부세는 전국인 토지를 합산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둘 다 똑같이 6월 1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납세금 성립시기도 똑같습니다. 자, 과세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토지하고 주택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럴 때 토지에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이고요.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로학장이든 건축물 아니고 선박항공기 아니고 별장 아니고 자, 재산세에서 이미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별장 제외하고 분리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리든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 토지가 종부세 대상으로 나오면 반드시 토지용 구분을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별장은 재산세에서 주택분 대상인데 이미 4% 고율로 과세했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고급주택은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적용했죠. 재산세에서.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세율은 재산세나 종부세나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를 다 적용됩니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0.1, 0.4.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0.1에서 0.4%까지 0.1, 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재산세에서. 근데 요걸 좀 더 설명을 한번 제가 드려볼까요? 올해 지금 요번에 지금 어제 법안이 통과된 게 있어가지고 개정된 내용이 주택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0.1, 0.4,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죠.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에요. 자, 과표가 4단계로.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죠. 과세표준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6천만 원 이하일 때, 예, 6천만 원 이하일 때, 자, 0.1%입니다. 재산세, 주택분이요. 근데, 자, 요번에 개정된 것이, 법안 통과된 것이,
1세대 1주택인데 종전까지는 지금 6억 원 이하였었죠. 근데 이게 9억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자, 그래서 법안이 통과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1세대 1주택인데 다만 단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 시가 순액이 6억이었는데 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9억 원 이하까지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해 줍니다. 한시적으로 이제 한 3년간 이제 인하를 해 주는데 자, 시가순액 9억 원이하다 그러면 0.05%부터요. 한번 봅니다. 0.05%부터 자, 보시면 0.05%부터 0.35%까지 0.35%까지 자,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세율을 깎아주는데, 여러분요, 과세표준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표준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주택분여. 자, 이하이다. 그러면 이게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 자, 시가순액 9억 원 이하 주택일 때는, 과세표준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05% 세율을 정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0.1%인데, 6천만 원 이하일 때, 근데, 에, 1세대 주택이고 이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일 때 6억에서 9억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자, 그래서 9억 원 이하일 때는 0.05% 적용한다. 그래서 최고 재산세 전체에서 최고 낮습니다. 1세대 주택인데 시가순액 자, 이게 9억 원 이하일 때 과세표준금액이 6천만 원이하면 이게 0.05%까지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고 종부세에서 주택분은 자, 6단계 총원 수혈이죠. 빵 63 또는 1, 2, 6, 6단계 총원 수혈이에요. 자, 근데 법인의 경우는 3%, 6% 비례세율이 적용되고요. 이건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경우에는 3%,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조정상정리 2주택은 6%, 이렇게 3%, 6% 비례세율이 적용되고. 자, 그 다음에 주택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일 때는 6단계로 총원 수혈이 적용됩니다. 자, 재산세에서는 4단계 총원 수혈이고, 주택분, 종부세는 6단계 총원 수혈이고, 토지는 그냥 다 3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반드시 곱하는데, 자, 주택의 경우에 재산세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곱했죠? 토지건축물은 70%예요.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95%입니다, 여러분들. 자, 소액징수면제. 거기서 장당 세액 2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징수면제 허용되는데, 자, 종부세는 재산세와 같은 소액징수면제는 없고 다른 형태로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를 보시면요. 재산세는 납벌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자,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물납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종부세는.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분할 납부는 둘 다 똑같이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다르다는 거 꼭 비교하시고요. 자, 납세지는 뭐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그 물건 소지, 물건 소재지로 가야죠. 그래서 그 재산 소재지 지자체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고소할 때 주소지고, 아까 비고소할 때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 그것도 없으면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했었습니다. 비고소할 때도 구별하시고. 세부담 상한을 보면 재산세에서 토지건축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습니다. 3억이든 6억이든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근데 주택만 공시가격 3억 원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면 130%라는 거. 요 6억 초과했을 때 재산세에 150% 없다는 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150% 아니라는 거. 그래서 6억 초과했어도 130%입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 자,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부자들이니까 150%. 전년도 세액의 150% 못 넘게 하죠. 근데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돼 있어.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 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근데 자, 보시면 주택분이요. 주택분 개인일 때 2주택이야 15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부세도 부자들이다 보니까 150%예요. 토지분이든 자, 일반적으로 주택이든. 근데 다만 요것만 주의하면 되죠. 조정상정리 2주택일 때 300%, 3주택 이상 300%. 요것만 주의하고.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 없다고 그랬는데 요 말을 좀 꼭 끼워넣으셔야 돼요. 여기다. 뭐라고 끼워넣냐면 주택분. 자, 토지분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택분만. 법인은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는 거. 토지분은 적용됩니다. 저 법인도 세부담 상한. 근데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 적용이 없다는 거, 그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 비교해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153페이지 내용들을 꼭 다 읽어 보시고요. 예, 다만 거기 보시면 수정할 게 있네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를 보시면 OX에서 여기 2000, 과세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로서 매매 계약서 작성일이 이걸 2021년으로 하셔야 되겠죠. 2021년 6월 1일이고 잔금증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021년으로 고쳐놓으셔야죠. 2021년 6월 29일인 경우 종부세 납세면자는 매도인 다른데 재산세나 종부세나 똑같아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지금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6월 29일이래요. 자, 이때 잔금도 치르고 그 다음에 등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완벽하게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할 때 완벽하게 6월 1일날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매도인이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매도인이 납세무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4, 155페이지에서 여러분, 자, 보시면은, 한번 보시면, 자, 종부세, 한번 봅니다. 이거.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요. 종부세 과세 기준은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고, 이런 것들. 종부세 납세무자가 비고자인 개인으로서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 소득도 없다 그러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그렇죠? 비고자일 때 이렇게 주택 소재지로 가려진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주의하시고. 그래서 맞습니다. 30일에 지금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비고자일 때 이렇게 주택 소재지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문제로서 국내 소지하는 종합합산대상 토지 공식 합한 금액이 얼마요? 5억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별도는 80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요. 자, 4번 봅니다. 합산대상 토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자, 토지분 종부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중과세 피해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할 때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합니까? 아닙니다. 상한을 적용받은 그 세액을 공제하고. 자,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가감 조정했어요.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4번이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징수하고 전 때는 역시 고지서 보낼 때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밟아요. 이런 내용이고. 자, 4번이 이중과세 공제에 관련한 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세부담상을 적용받은 탄력세를 적용한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번 문제도 한번 보시면요.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여러분 1번 보세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문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전 환경주기 임야를 수여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여러분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용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 토지는 어느 용에 해당됩니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전 환경주관 임야. 임야는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임야는 종합인데 이렇게 법나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는 공익 목적 임야로서 이거 뭐였어요? 분리과세였잖아요. 분리지상 토지니까 종부세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납부할 의무가 있다 틀렸어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지문들 꼭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4번 지문.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 최대 얼마요? 500이 할 때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 차감한 금액이니까 최대 얼마? 150만 원을 납부기 한 경우에는 몇 개월 내? 6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공제 허용되는데 80% 범위 내에서. 자, 나머지 지문들은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이렇게 또 중요한 내용들을 또 재산세, 종부세 또 비교까지 해서 종부세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꼭 숙지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